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또 보시는 시청자분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애드립의 첫 시작은 이렇게 라는 강의를 갖고 왔습니다. 자, 애드립. 우리가 이제 색소폰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애드립이라는 거를 넣고 싶어가지고 이제 애드립에 대한 이제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애드립이라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기초나 이런 것들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내가 1년 이상 내가 색소폰을 조금 불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애드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소리 내는 거나 기본적으로 운지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애드립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애드립을 넣으면 좋은 거구나 하고서 애드립에 관련된 또는 애드립에 대한 강의, 뭐 이런 교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기초 공사가 되어 있지도 않는 상태에 벌써 건물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너무나 잘못된 방법이죠. 그래서 애드립의 첫 시작은 이렇게라고 제가 오늘 강의 주제를 갖고 왔는데 애드립의 첫 시작은 내가 지금 애드립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진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애드립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많이 사용을 할 거고 연주 곡마다 많이 넣을 수 있는 기술이지만 그거를 내가 기본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애드립이라는 거, 애드립이라는 것은 뭐 꾸밈음도 될 수도 있겠고 뭐 없는 멜로디가 그려져 있는 어떤 책일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연습을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기초 연습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다시 슬럼프가 오면서 어떤 색소폰에 대한 재미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드립이라는 것, 첫 시작을 하시기 전에 그걸 먼저 진단을 해보신 다음에 애드립을 이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애드립이라는 거를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은 첫 시작을 어떻게 하시냐면 많은 프로 연주자들의 연주를 많이 듣고 이 연주자는 어떠한 기법과 어떠한 멜로디를 넣었는지 어떠한 멜로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어떤 포인트에 뭐를 넣었구나 라고 하는 그 종이로 된 공부를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악보를 피시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노래를 잘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악보를 펴주세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또 배우고 싶은 또 내가 좀 나의 팬인 그런 연주자의 그 음원을 틀어놓으시고 연주자가 어떤 포인트에다가 어디에다가 넣었구나라는 어떤 포인트를 먼저 찝는 것. 그리고 그 겨울의 찻집 요거에 대한 악보는 A 연주자가 이렇게 했구나.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곡을 다른 연주자는 또 어떻게 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2-3명 정도 한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공통점이 나올 겁니다. 공통점이 나왔을 때 지금 어떤 연습을 하는 거냐면 아, 애드립이랑 꾸밈음을 어디다가 넣어야 되겠구나 라는 위치를 먼저 잡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감각을 먼저 내가 눈으로 보고 학습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넣어야 될지 꾸미는 어떤 걸 해야 될지를 내가 이제 배우고 나서 적용한다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러한 연습이 없이 그냥 악기만 계속 불고 꾸미면 그냥 카피만 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른 곡들에 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 애드립의 첫 시작 우리는 악보를 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위치에다가 어떻게 넣는지 연주자들 걸 듣고서 그 위치를 잡는 훈련을 먼저 해보자 라는 강의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만족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